한국방송통신사 4월 22일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의료기술을 배우기 위한 해외 의료인들의 발걸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지금까지 10개국 50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습니다. 최근엔 베트남 의사들이 도내 병원에서 IT 기반의 진료와 로봇 수술 등 선진 의료기술을 배워갔습니다. 자세한 사항 박영진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도내 대학병원의 회진 시간, 국내 의료진 사이로 베트남에서 온 의사들이 눈에 띕니다. 경기도에 선진 의료기술을 배우기 위해 온 해외 연수생들인데 수술 기법과 치료 과정에 대한 설명을 꼼꼼히 듣고 질문도 끊이지 않습니다. IT 기반의 진료기술과 로봇 수술 등의 첨단 의료기술 중심입니다. 총 8명이 4주에 걸쳐 도내 5개 병원에서 의료기술을 익혔습니다. 이번 연수는 지난해 경기도와 베트남 호찌민시가 보건의료 분야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마련됐습니다. 경기도는 오는 6월 호찌민시에서 메디컬 경기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하는 등 의료 분야 교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 지금까지 경기도가 배출한 의료연수생은 총 10개국 547명입니다. 메디컬 경기를 배우고 알리기 위한 해외 의료인 연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